자, 그렇다면 시장의 전문가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? 실시간 증시 수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 뭐 삼성전자,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는데 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도 또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썸머랠리에 대한 한쪽에 또 기대감도 있고 복잡다단한 시장입니다. 오늘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하반기에 어떤 업종을 좀 주로 살펴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. 네,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었었을 때 1,000명만 넘지 말아라 사실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로서도 문제지만 1,000명 넘어갔을 때 이 증시의 충격이 좀 클 것으로 보여졌었거든요. 근데 전일 1,200명 넘어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좀 이 매도세도 많이 나오고 시장도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오늘 내일 정도까지만 해서 만약에 늘어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충격은 뭐 한 2, 3일 정도 하락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커진다. 뭐 1,500명, 2,000명 간다 그러면 이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뭐 경제 지표나 실적보다도 이 코로나 확진자 수에 좀 더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 사실 뭐 금일 같은 경우 이 시장이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이 최근에 이 시장이 상당히 좀 심심합니다. 이 5월 달 이후로 코스피 지수, 5월 중순 이후로 이 코스피 지수가 1%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. 그런데 이 지금 시장에서도 그래도 하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건설 업종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약 15% 정도 상승을 한 데 반해서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는 30% 이상 상승하는 상당히 좀 좋은 이 코스피와 대비되는 크게 아웃퍼포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는 크게 두 가지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이 첫 번째로는 플랜트입니다. 우선은 이 중동 플랜트가 건설업종 계속적으로 수년간 발목을 잡았었는데요. 이제는 이 플랜트가 이 양은 좀 줄었지만 질이 확실히 좀 좋아졌습니다. 이 전에 문제됐던 것들은 모두 다 털어냈고요. 하반기에 들어와 있는 플랜트들은 상당히 좀 질이 좋은 플랜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국내 건설사들이 이 주로 수주하고 있는 플랜트는 중동 플랜트가 대부분이고요. 그리고 중동 플랜트다 보니까 유가와 상당히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. 뭐 최근 들어서 유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중동 플랜트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됐던 수주들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동 플랜트들 중심으로 해서 이 하반기 해외 플랜트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에다가 이 신규 분양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 지금 하반기에도 분양 대기되어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된다 그러면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는 이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분양이 실질적으로 완공이 될 때까지는 2,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호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설 섹터들은 외형 성장과 이익 성장, 그러니까 2분기 실적보다도 하반기에 그려질 수 있는 이런 그림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기대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하반기에 역시 이 건설주들, 뭐 여러 가지 건설업황 호황도 있고 여기에다가 뭐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들도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조금 혼란스럽지만 하반기에 건설주들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고요. 부장님도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